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멋스러운 무단횡단 작가 이은경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셨죠? 끝나가고 있으시죠? 저희 아이들이 방학을 진짜 늦게 했었는데요. 개학도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가장 늦게 하는 것 같아요. 방학을 처음에 이렇게 늦게 할 때는, 그것도 괜찮았는데. 개학이 늦으니까, 이렇게 집에 계속 아직도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는 시간이 좀 길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개학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개학을 하셨을 테니까 축하드리고요. 이제 조금씩 선선해지겠죠.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2018학년도 하반기를 또 힘차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들의 멋스러운 무단횡단 작가 이은경이고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초등맘 라디오에서 우리 어머님들과 그리고 도 대표님과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소통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좀 기분 전환도 하시고 또 공감도 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방학인데 숙제는 어떻게 해서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교사다 보니까 방학 숙제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쿨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제가 방학 숙제를 검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학이 끝나면 숙제를 가지고 오고 저는 어찌됐건 그게 잘 됐는가를 확인을 꼭 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요즘 과제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안 할 수는 없는 게 또 방학 숙제잖아요. 안 해서 보내기에는 좀 마음이 찝찝하고 하자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꾸준히 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 어릴 때처럼 일기 쓰기 막 개학 전날 막 쓰고 이러잖아요. 요즘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막 급하게 숙제를 해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항상 다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숙제 못 해온 아이들한테 좀 더 성의 있게 해라, 좀 더 열심히 하자, 혹은 이거 너무 조금밖에 안 해왔으니까, 혹은 하나도 안 해왔으니까 계약하고 나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합시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아이들의 방학 숙제를 너무 대충해서 보내기가 좀 마음에 걸렸었어요. 방학 거의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를 여행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실 여행 핑계를 대고 숙제를 이번에 못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좀 선처를 호소할 수도 있기는 했어요 했는데 기왕이면 여행이라는 또 값진 경험을 하게 됐으니까 여행 중에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숙제로 한번 잘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이게 나름 좀 계획을 하고 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일단은 매일매일 일기 쓰기였어요. 일기를 학기 중에는 사실 매일매일은 저희 아이들은 못 썼거든요. 학교에서 검사를 하시니까 두 편 정도씩 이렇게 검사하시면 두 편은 뭐 간신히 써갖고 정말 잘 쓰지도 않았어요. 대충 쓰고 너무 적게 쓰면 또 조금 뭐라고 하니까 뭐 한 열 줄의 성의는 보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편 정도 써서 학교에서 검사 맞고 그리고 따로 그 외에 뭐 매일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혹은 영어 일기 조금 요새 좀 영어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 일기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학기 중에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기 쓰기가 잘 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글쓰기라는 게 살아가는 데 굉장히 좀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학창시절을 보내거나 나중에 뭐 창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간에 우리 삶이 결국엔 글쓰기와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커다란 그 사람의 재능? 혹은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무기, 어떤 일을 할 때 강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잘 썼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은 또 그런 소망은 우리 모든 어머님들의 바램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글을 좋아하거나 잘 쓰는 아이들은 정말 드물거든요. 정말. 반에 한 명, 많으면 두 명 정도밖에 없고요. 그나마도 그 친구들은 굉장히 노력으로 좋아하거나 노력으로 잘 쓰게 된 케이스가 아니고요. 타고난 거 있잖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정말 잘 썼고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척척척 잘 쓰는. 근데 저는
그 타고나 길을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뭔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타고난 사람은 아니고 매일매일 글을 써서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래도 조금씩 발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 그렇게 글을 타고나게 잘 쓰는 아이들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교실에서 보면 부러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글 잘 쓰는 친구들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저도 그런 재능이 없고 저희 남편도 없고 당연히 이제 저희 아이들도 그런 재능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고 또 그렇게 노력도 하지 않고 또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글쓰기를 유난히 또 별로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 약속을 한 가지 했었어요. 매일매일 일기는 꼭 쓰자.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여행이 힘들고 혹은 좀 바빠도 일기 쓰는 것만큼은 이렇게 좀 우리가 약속으로 정하고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기가 너희들에게 재산이 되고 또 아주 소중한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고요. 다행히도 아직은 이제 어렸으니까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었어요. 그래서 여행 기간 내내 일기를 썼고 물론 그 일기장을 지금 막 다시 펼쳐보면서 맞아 막 이러면서 되게 추억에 잠기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 일기장 지금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매일매일 일기를 썼던 그때 그 습관과 기억들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이렇게 작용을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쨌든 방학 끝나고 낼 게 있잖아요. 일기 맨날 쓴 일기장 그리고 이렇게 얼핏 봐도 여행을 다녀온 것이 이렇게 티가 날 텐데 여행지에서 매일매일 쓴 일기장 자체는 방학 숙제로서 굉장히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일기를 그렇게 쓰기로 했었고 또 두 번째 하나만 하면 또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방학 숙제를 하나만 하기가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큰애랑 작은애랑 좀 달랐는데 큰애는 이렇게 타고나길 뼈대가 좀 굉장히 가늘어요. 약하고 남자아이 치고는 근육이 없는 편이고요. 느슨하기는 한데 이렇게 튼튼한 체력을 가진 그런 아이는 아니라서요. 여행을 하면서 숙소에서 그래도 숙소는 시원하잖아요. 에어컨이 늘 나오잖아요. 숙소에서 근력 운동을 조금씩 좀 하자라는 그런 약속을 했고 그걸 또 하나의 방학 숙제로 잡았어요. 이렇게 했고 둘째는 종이접기를 워낙 좋아하고 운동은 특별히 뭐 안 해도 될 만큼 근육이 워낙에 좀 타고난 그런 몸이라서 그래서 이제 종이접기 색종이를 이렇게 한 묶음 가지고 갔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종이를 접었어요. 종이접기 한 거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도화지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제출했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뭐 그냥 충분히 훌륭한 방학 숙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예전처럼 탐구 생활 그런 게 없고 아시다시피 아이들 이렇게 방학 숙제 받아오는 거 보시면 일기 쓰기 뭐 이런 기본적인 숙제는 있지만 나머지 것들이 점점 선택 과제라는 형식으로 해서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숙제를 선택을 해서 이걸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굉장히 저는 이게 발전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억지로 막 공부를 하고 억지로 다 같이 똑같이 정해진 그 문제집을 푸는 것 탐구생활이라는 그 책에 나온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방학이라는 의미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 생각을 아셨는지 나라에서 그게 없어지고 이제 정말 자율적이고 선택적인 과제들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참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나라의 교육들이 바뀌어져 가고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희망을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혹은 아이들의 엄마로서 아직도 여전히 좀 약간 답답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이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혹은 이건 너무 부족한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씩 이렇게 발전돼가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숙제에 대한 내용을 한 챕터를 썼어요. 아이들 숙제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제목이 뭐냐면요. 안 할 수 없으니 꽤 좀 부립시다 라고 썼어요. 정말 딱 이 마음이었거든요. 하기는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꾸준하게 그리고 뭐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이랑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하루에 방학 숙제라는 걸 할 수 있는 조금 몸이 충분히 이렇게 좀 여유가 되고 시간이 여유가 되는 시간이 하루에 30분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행이 그렇잖아요. 너무 좋지만 정말 많이 피곤하잖아요.
누적된 피로라는 게 있고 시간은 항상 좀 부족한 편이고요. 숙소에 돌아오면 일단은 씻고 쉬고 싶지 다시 막 뭘 하고 싶은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또 막 문제집을 풀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뭐 공부 이런 거는 아예 다 생각도 못 했고요. 독서 이런 것도 생각 못 하고 그냥 일기장 한 것만, 좀 가벼우니까 일기장 한 권씩만 들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약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 것뿐이지 사실은 꾀를 부린 게 맞거든요. 그래서 꾀를 부리면서 숙제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씻고 정리하고 옷 갈아입고 나면 9시 10시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여행 처음에는 안 그래도 시차도 안 맞잖아요. 그래서 되게 피곤한 상태였고 시차가 적응이 된 후에도 시차가 적응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여행이 주는 그 여행의 피로가 누적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저희들도 굉장히 피곤하다라고 느끼면서 밤에 숙소에 돌아와서 일기를 한 편 쓴다는 게 굉장히 곤욕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맨날 하라고 해도 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방법을 조금 바꿨는데 일단 숙소에 들어오면 씻고 좀 쉬다가 놀다가 자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컨디션이 괜찮잖아요. 그리고 숙소 대부분의 숙소에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숙소에 묵진 않았지만 항상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숙소에 일부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숙소였기 때문에 조식을 뭐 탁 먹고 들어오면 뭐 힘이 나잖아요. 너무 컨디션이 좋잖아요. 시커 먹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저희는 외출 이제 그날의 일정을 나가려고 준비를 남편이랑 저는 준비를 했고요.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이렇게 막 일기를 썼어요. 어제의 일기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의 일기를 잘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일기를 쓰면 그때 출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일기 쓰는 모습 숙소에서 각 숙소마다 일기 쓸 때마다 그 모습이 너무 좀 이렇게 엄마들은 그런 거 애들이 막 일기 쓰고 공부하고 이러면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다 사진을 좀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각자 숙소가 다 다르죠. 숙소를 옮겨가면서 아이들이 거기에 이게 책상이 사실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테이블 그다음에 식탁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냥 막 썼었고 불편하지만 그냥 그리고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30분 이상씩 걸리더니 나중에는 둘이 딱 앉아가지고 어제 뭐 했지? 그러더니 뭐 하면 두두두두두 그래서 막 한 10분 정도 정말 여행 끝으로 가니까 10분이면 일기 한 편을 뭐 그냥 뚝딱 쓰고 둘이 서로 막 정보를 공유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그리고 뭐 먹었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속도도 빨라지고 나중에 정말 며칠간은 제가 일기 쓰자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침 먹고 딱 들어오니까 바로 일기장을 꺼내서 막 이렇게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도 이렇게 맨날 일기 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로 지금껏 일기를 이제 손을 놓고 지내고 있어요. 네, 더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이거랑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읽을게요. 100쪽이에요. 100쪽이고 읽겠습니다. 아이들과의 여행을 계획하면서 거창한 목표는 없었다. 더 많이 알게 되거나 시야가 달라지거나 유창해지거나 하는 흔한 바램도 없었다. 무탈하게 다른 세상 사는 사람들 구경하고 돌아오면 그만이지 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얘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 양식에 어찌 관심이 생길 것이며 노틀담의 꼽추는 나도 아직 안 읽은 책인데 그 배경이 된 성당에서 무슨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배경 지식을 풍성히 쌓아왔더라면 조금 더 알찼을까? 그게 우리 여행을 조금 더 풍족하게 했을까? 모를 일이다. 답이 없는 궁금증이다. 기대 없이 바램 없이 갔는데 두툼하고 나달거리는 일기장 한 권씩을 남겨왔다. 방학 숙제 장기 프로젝트용으로 제법 괜찮아 보이며 몇 달 후, 몇 년 후 돌아보며 추억할 것 하나는 건졌으니 뿌듯하다. 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떨까 싶어서 시작한 숙제였고
아이들이 막 힘들어하고 되게 피곤한데 막 글씨 이상하게 쓰면서 막 대충 써는 쓰는 모습을 보면서 막 되게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여행 동안 일기를 열심히 썼어. 나는 일기를 정말 열심히 썼어라는 그런 하나의 성취한 것들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어서 그 점은 되게 좋게 생각하고요. 그 점이 좀 엄마로서는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방학 때마다 사실 고민하잖아요. 이번 방학에는 이제 어떤 과제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좋을까. 아이가 물론 선택하는 거긴 하지만 엄마의 그또 생각이 함께 들어가잖아요. 엄마가 또 전혀 무심하게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여행을 하고 나서 결심을 한 게, 방학 숙제에 대해서 욕심은 부리지 말되, 뭐든 꾸준하게 할수 있는 건한 가지씩은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의지가 나약해질 때좀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방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여행 18일간의 그 모든 일기들을 보면서, 엄마가 조금 이렇게 더 신경 쓰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칭찬으로 이렇게 독려하면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그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 상황에서는 사실 좀 되게 힘든 거기는 했어요. 저희 아이들 입장에서는 힘든 거기 때문에 저에게는 나름대로 도전이었고요. 도전을 어쨌든 이렇게 성취로 끝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만족을 했어요. 그 여행의 숙제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방학 숙제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구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학 숙제 아이들 잘 해가지고 갔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방학에 잘 못했다면 또 다음 방학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아이들이랑 평소에 학기 중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 없어서 안 되겠어라고 이렇게 지나쳤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조금 꺼내서 우리 이거 방학 때 할까? 이렇게 미리 조금 아이템을 잡아놓으시면 사실 선택 과제를 선택하거나 할때좀더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아이 생활과 밀착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저의 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초등맘 라디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